전두환 정권이 공영으로 돌려놓은 MBC가 전두환의 언론통폐합 정신에 따라 엉터리 공영방송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MBC는 분명 전두환 정권의 방송 철학을 신봉하고 계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파연합의 방송법 개정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대선불복 좌파연합의 꼭두각시로 부리려는 음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의 2배 가까운 21명으로 늘려놓고 그중 16명을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의 추천권을 부여하면 좌파연합 공영방송이 영구화됩니다. 민노총이 장악한 MBC의 아나무인 보도 행태를 국민들은 지난 몇 달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에 왜곡된 이메일을 보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MBC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집무실로 향하는 대통령의 등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했습니다. 지금의 MBC 경영 구조는 민영방송이던 MBC를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한 결과입니다. 방송을 민간의 영역에 두어서는 안 되고 공영으로 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 또한 전두환 정권의 그때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민영도 공영도 아닌 지금 MBC의 기이한 구조는 언론노조가 세를 불리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언론노조는 군사정권이 만든 기형적 지배구조를 악용해 MBC를 장악했습니다. 노용 방송의 단맛에 중독된 언론노조는 MBC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자 아예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민노총에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민노총이 그토록 저주하는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이 만든 MBC의 회사 구조를 민노총은 민주당과 야합하여 방송법까지 고쳐가면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공영으로 돌려놓은 MBC가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 정신에 따라 엉터리 공영방송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MBC는 분명 전두환 정권의 방송 철학을 신봉하고 계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파연합의 방송법 개정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